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시츄에이션 영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출퇴근에 관련된 표현들을 해야 될 때는 어떨 때 많이 그럴까요? 내가 가는데 막 차가 막혀요. 그리고 회사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 전화로 딱 해야 돼요. 왜? 시간을 못 맞추니까. 아, 저기 지금 가는 길인데 너무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차가 막힌 이유가 가장 흔하죠. 그렇죠? 아니면 또 두 번째 이유. 아, 여기 지금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꽉 막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늦게 일어나서 늦잠 자서 뭐 지금 가면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약간 익스큐즈를 좀 만드셔야지만 회사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시츄에이션 영어는 여러분들이 출근과 퇴근과 또 기타 뭐 시간 외 근무할 때도 있고요. 월차 낼 때도 있고 또 근무 교대조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칼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 조립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못해요. 그럼 사고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딱 시프트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닝 시프트, 뭐 이브닝 시프트, 애프터눈 시프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 교대조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제가 역시 전반부에 매번 해드리는 한국과 또 미국과의 어떤 차이점을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무 시간이 약간 다른데요. 한국은 7시 출근하시는 분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7시에 회의를 하세요. 아침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하시는데 계속 지금 몇십 년째 7시에 회의를 하십니다. 자, 8시 시작.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6시, 7시, 8시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해요. 솔직히.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요즘에는 좀 일찍 출근하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또 일을 마치고 이런 시스템이 좀 생겼더라고요.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그건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9 to 5예요. 9 to 5. 9시에 늦게 왔는데 또 일찍 가. 이게 또 우리 볼 때는 또 배 아프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I got a 9 to 5 job.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나는 풀타임 일하고 있어. 그래요. 9 to 5 job이 어를 붙여서 I have a 9 to 5 job 있어요. 팝송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끌실까봐 약간 걱정인데 그래서 좀 할게요. 네. 끄시는 말든 시나야 스트웬이라는 그런 아주 옛날 가수 있어요. 그 옛날 가수 노래 중에 모닝 체인이라는 그 팝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쾌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takes another. 다시요. 자,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works from 9 to 5, and then he takes another home again to find me waiting for it. 자, 다시는 말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들으셨어요? He works from 9 to 5. 자, 이 표현을 제가 포인트를 잡고자 했던 건데, 네, 노래 들으시느라고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음칠까? 자, 그래서 9 to 5. 자, 이게 바로 정규직이에요. Part-time job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잘못하는 건데, 아흐바이트는 또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시면 못 알아들으세요. Part-time job, full-time job. 자, full-time job은 뭐라고요? I have a 9 to 5 job. 자, 오후에 3시가 5시가 퇴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시는 late in the afternoon이에요? early in the afternoon이에요? 이게 제 표현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왜?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3시에 만납시다. 그러고 답변이 왔어요. 아니면 그 밑에 다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늦은 오후에 만납시다. 어? 3시라고 해놓고 왜 늦었지? 나는 이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시는 5시에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late in the afternoon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과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야, 3시?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빨리 가서 일해, 막 이러는데 하여튼 late in the afternoon이 3시 정도 된다는 거, 9 to 5 job이 full-time job이 동일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근무의 차이가 다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저는 주로 9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출근하다라는 게 이게 한자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쉬워요. 가다를 쓰세요. 가다. 고. 자, 보여드릴게요. I usually. 자, 주로라는 말이 usually. 예외가 없으면 거의 이때 간다라는 얘기 있죠? Go to work at night. 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work가 동사인지 아세요? 그 to가 뭐 to 정사 뭐 이래요. 안 돼요. go to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럼 work가 직장이에요. 직장. 그래서 go to work 이게 직장으로 가다예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 더를 안 붙인다고요. 제가 전 시간에 정관사 더에 붙여 더에 대해 설명했는데 go to church예요. 왜? 그거에 대한 목적성으로 가는 그런 표현은 더를 안 붙여도 돼요. 근데 I go to that church. I go to the church. 그러면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또 하나 팁 드릴게요. 학교 가다. 학교 가서 뭐예요? 응? 학교 가서 뭐 청소해? 공부하죠. 그래서 go to school 그러지 go to the school 그렇게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go to work 직장으로 가다. 이거는 명사임을 꼭 명심하시고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아까 제가 싹 핑계 드렸던 거. 아, 가는 길인데 회의가 9시인데 아, 지금 뭐 8시 한 45분 됐어요. 근데 한참 멀었어요. 차가 막힙니다. 자, 좋은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죠. 사실이라면 here is heavy traffic. 자, heavy라는 말을 써요. traffic이 교통량입니다. 이걸 셀 수가 없어요. Here is a heavy traffic. Here is a 쓰고 싶으세요? heavy traffic jam. jam이 이제 방에 꽉 막혀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는 어를 써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주로 5시에 퇴근합니다. 또 주로 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좀 안전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퇴근은 어떻게 할까요? 퇴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현도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표현 써보죠. I usually get off. Get off, work at five. 자, off가 off예요. 이거는 이렇게 탈락의 개념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개념. 그래서 get off work. 내가 직장에서 떨어져 나간다. 몇 시? 5시에. 그래서 get off work. Get off work. Get off work. 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월차.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월차를 내서 그 하루를 내가 쓰지만 그래도 그게 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차를 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I would like to take 그랬어요. Take a day off. 해보세요. Take a day off. 한번 더. Take a day off. 하루를 쓰는 거는 a day off고요. 반차 내고 싶으세요? 그럼 take a half day off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교수분들은 또 1년 안식년 또 하잖아요. Take a year off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대학생분들 휴학하고 싶으세요? Take a year off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오늘 오전에 전화로 병결을 알렸습니다. 한국말이 더러워요. 자, 그는 오늘 오전에 전화로 병결을 알렸다. 아프다고 전화 온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sick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말에. 자, he called in sick. 자, called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alled in 해보세요. called in 한번 더. called in sick까지. 자, 한번 더. called in sick. 그다음에 오늘 아침 he called in sick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아프다, 병결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근무 안 한다는 얘기 있죠? 못 한다는 얘기 있죠? 자, 차 사고 때문에 회의가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로에 있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회의 늦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 이거는 I'll be late. 자, 늦을 거예요. For 뭐에 대해서? The meeting, 회의. 자,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이해 갖춰서. Because of a car accident. 그래서 미국은 차가 이렇게 막 있다가 갑자기 빵 막혀 있어요. 그러면 딱첫 번째 이유 무조건 사고예요. 그리고 이게 사고인지 뭔지 두 번째 확인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헬기가 막 떠요 위에서. 그럼 무조건 사고고 그 지체는 거의 뭐몇 시간이 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겪었던 얘기인데 LA에 되게 한적한 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조금 해서 LA 막 경치도 좋고 막 이렇게 갔어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거기가 차가 막힌 적이 없었어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방향, 이쪽 방향, 진짜 양방향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저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나 이렇게 이제 가까이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세상에나. 우리 가족, 엄마, 우리 아들, 딸, 새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걸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아, 예뻐라, 이러고 다 건너갈 때까지 저쪽 이 도로가 다 막혀 있는 거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까?
다 아시죠? 뭐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 돌멩이도 던질 수 있고, 아 그러시면 또안 됩니다. 우리 동물 사랑은 그죠? 이게 다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자, anyway, 딴 얘기 그만하고요. 자, 차 사고 때문에 회의 늦을 것 같다. 마지막 발음하고 넘어갈게요. I'll be late for the meeting because of a car accident. 자, 그다음. 자, 근무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근무조입니다. 자, shift가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I work the morning shift today. I work 바로 쓰셔야 돼요. I work the morning shift toda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근해야 돼요. 야근은 밤 야자기 때문에 밤에 일한다. 이거를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자, I have to work at night. 자, 연음이 들어가죠? work at 하지 마시고 work at night. work at night. work at night. 이게 야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또 퇴근을 하는데 좀 이유가 있죠. 일찍 퇴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치과 예약이 굉장히 좀 흔한 이유긴 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left the office. 이미 떠났어. 이미 가서 뭐 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김부장님이 떠나셨어요. left the office. 이건 이제 I를 썼지만 he left the office early for his 쓰면 되죠. dental appointment. 이렇게. 그래서 다시 나로 갈게요. I left the office. 전화 받고 누가 이제 와서 나 사무실 들렸는데 그래? 나 오늘 치과 예약 때문에 좀 일찍 나오는데 어떡하지? 미안해. 다음 주에 한번 더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 left the office early for my dental appointment. 자, dental appointment가 치과 예약이 됩니다. 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자, 그다음 갈게요. 지금 가는 중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하루가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가는 중에 속도 위반 과징금 받았어. 우리가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딱지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I got a 자, 받았다요. Speeding ticket. 이게 바로 속도 위반 딱지입니다. 자, 뭐 하는 중에 on my way to work.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가는 길이다. On my way to work. 나 회사 가는 길에라는 표현을 꼭 알아놓으시고, 회사 가는 길에 누구 만났어. 회사 가는 길에 어디 잠깐 들려서 뭐 사갖고 갈게. 많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저는 내일 당신 근무해 드릴게요. 자, 내일 그 사람이 월차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 일이 꼭 중요해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동료끼리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일을 fill 해줄게, 채워줄게, 이런 표현을 써요. 재밌는 표현이죠? I will fill in for you tomorrow. 그렇습니다. fill in을 써요, fill in. 너의 일을 내가 채워줄게, fill in for you tomorrow. 그래서 대체 근무하다. 자, 이런 거 표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장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요. 오해 들릴게요. 자, 누구를 대신한다라는 걸뭘 쓸까요? 뭐 for my president? 조금 어색해요. 내 사장을 위하여 가는 거야, 그럼. 네. 자, on behalf of. 좀 어렵죠? 자, 자꾸 쓰시면 좀 쉬워집니다. on behalf of. on behalf of the president. 그분을 대신해서 on behalf of the company. 그 회사를 대신해서 제가 이 행사에 왔습니다. on behalf of the president, I will 제가 들릴게요. stop by. 우리 stop by 많이 했었어요. your office. 당신의 사무실 들릴게요. 언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정리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어휘들 좀 살펴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인트로에 얘기했었는데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쓰면 안될것 같다 그러는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It's bumper to bumper. 그래서 범퍼, 앞 범퍼가 서로 붙어 있다. 그래서 It's bumper to bumper. 그러면 there is a heavy traffic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work at night 했죠? 자, work at night 계속 하다가 이게 지겨우면 이것도 하면 돼요. work extra hours, s. 왜한 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에 근무를 하다. 그다음에 근무 교대조 볼게요. morning. 자, 덜을 쓰고 뒤에 shift를 양쪽에 쓰시고요. 중간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the morning shift, the afternoon shift, the evening shift, the night shift. 자, 재밌는 게 graveyard shift예요. 자, graveyard는 무덤. 비석이 있는 무덤 좀 무서운데 11시에서 보통 7시까지 일을 하는 그냥 밤을 꼴딱 새는 그런 shift를 graveyard shif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무 교대조, 뭐 4교대조, 3교대조로 돌리면 아마 graveyard shift는 거의 빠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저와 함께 따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자, 첫 번째 표현. I usually get up for work 5.
자, get off 아까 배웠죠? 퇴근하다, 일을 떠나다. 그래서 leave the office도 좋지만 get off work at 5. 여러분 읽어보시면 at 7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럼 I always get off work at 5. 그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he called in sick this morning. 오늘 김 부장님이 병결 통보하셨어요. 아프시답니다. He called in sick this morning.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자, I will fill in for you tomorrow. 내일 월차는? 아, 그럼 내가 대체 근무해줄게. I will fill in for you tomorrow. 자, 마지막. I'm on my way to work. 자, 차가 막히는데 그래도 나 가는 길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I'm on my way to work. 나 회사 가는 길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출근과 퇴근, 기타, 시간의 근무,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살펴보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정리해서 반드시 여러분 목소리로 써보셔야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